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주재료 이거 이름을 따서 이제 호밀빵이라고 지금 하는데 500g 대 200g이잖아요 지금 일반 밀가루 500g이고 이게 200g 예. 그러면은 합하면 700g 700g 중에 그 호밀이 200g 들어갔으니까 30%가 약간 안 되는 그러니까 30% 정도. 근데 아마 그 시중에서 혹시 이제 호밀이라든지 뭐 통밀이라든지 이런 것이 붙은 빵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그렇게 안 넣어요. 조금만 넣고도 이렇게 표시를 해.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재료가 이게 비싸니까 그렇게 다 못 넣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쓰는 재료는 거의 다 그 쿠키베베 쿠키베베라는 사이트에서 삽니다. 그 쿠키베베의 이 제과 제빵의 재료도 다 팔고 이제 도구도 팔고 이제 기본적인 레시피도 거기서 제공을 해주고 뭐 그러는데요. 이제 그걸 이용하게 된 거는 어떻게 이용하게 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버터 처음에 식빵 만들고 그건 사람은 잘 못 재. 버터요? 예. 요거 앙카 버터. 예. 요거 취급하는데 찾아보니까 뭐 많이 팔았어요. 시중에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파는데 또 세일을 해서 팔아. 그래서 한번 살 때 이건 좀 이거 냉 그 저기 뭐지 저 드라이 아이스 같이 오니까 뭐 여섯 개 일곱 개 그렇게 시키고. 근데 그것도 있었지만 이제 통밀빵을 만들려고 어떤 재료를 쓰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제 요거 우리 아저씨 예, 예. 밥스 레드밀이라고 예. 예. 이게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쓰는지 뭘 쓰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가 시중에서 통밀 사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저기 그 용인에 고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네. 낙생젓 수지 안쪽에 그 폴란드 식당 있는데 거기 갔는데 거기서 빵을 만들어 팔더라고. 근데 그 뒤에다가 이제 이걸 디스플레이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만듭니다. 이제 이런 걸로. 근데 맛있어서 이거 어디서 파나 했더니 아까 그 쿠키베베에서도 이것도 세일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것도 샀어요. 아 이건 좀 다르다. 하트랜드 밀이고 이건 레드 밀이고. 네. 이게 제일 대표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 통밀. 근데 그 국산도 아까 보여드린 대로 통밀이 있다는 거. 국산도 통밀이 있는데. 오리밀 통밀. 예, 통밀인데 그 만들어 보면 색깔이 이건 조금 더 진하게 나오고 이건 조금 덜 진하게 나오는데 그게 아마도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스톤 그라운. 돌로 이제 맷돌식으로 이거는 했고 이건 아마 기계로 했나 봐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이거 말고 또 다른 브랜드도 있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발견했냐면 트레이더스에서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뭐 이거 쓰기도 하고 저거 쓰기도 하고 그때그때 마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이 건강식 오트밀 귀리 눌린 귀리죠. 이 경우에 오트밀을 이제 그 독일 빵고모 그 레시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표면에다가 이걸 막 잔뜩 붙여놓기도 해요. 네, 네. 예. 빵사라도 막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 뭐, 하여튼 좀 건강 빵처럼 보여. 이걸 많이 붙이면. 예,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이걸 가루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채 넣어도 뭐 더 거칠거칠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가루로 넣을 경우에는 요 귀리 분말 요것도 그 쿠키베베에서 이틀에 한번 사봤는데 요걸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옥수수 스콘 만들 때 이제 진짜 옥수수를 넣기도 하지만 그거 가지고 다 뜨는 게 아니라 옥수수 가루 빠다닥 하잖아요. 이거 전분 같이 요걸 넣고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 케이크 같은데 이 아몬드 가루 이건 코스코에서 지금 팔고 있는데 코크랜드 브랜드인데. 이제
이걸 사게 된 계기는 뭐 그 파운드 케이크는 그냥 밀크 박력분으로만 만들었었는데 그 언젠가 한번 보니까 아 전혀 밀가루가 안 들어간 케이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것만 가지고 맨날 그러면 이제 그 탄수화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이어트 뭐 건강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거 그런 대로 또 한번 제가 한번 구워서 교회 가지고 갔었죠. 이게 어느 정도 그 이렇게 성형이 되더라고 케이크로. 이거 한번 그 코스트에 갔더니 있길래 사봤어요. 이게 이제 제빵의 가장 대표적인 버터고 발효 버터가 있더라고. 발효 버터를 넣으면 스콘이 좀 더 맛있어진다. 그런 그래서 이거 한번 사봤는데 뭐 특별히 더 맛있어지는 것 같지는. 아 그렇군요. 프랑스죠? 네. 그럼 프랑스 일본에서 홍 집사님이 전문가시니까. 근데 네. 그 코스트코에서 파는 커클랜드 건데 이거는 이제 크게 두 종류예요. 솔티드, 언솔티드. 근데 이건 솔티드거든요. 소금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 약간 짠맛이 있는데 레시피 중에 소금 넣는 레시피가 있으면 이것만 그냥 넣으면 돼. 그 차이. 파운드 케이크라고 하는 것을 파운드 케이크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 파운드는 돈의 단위가 아니고 영국의 무게 단위. 1파운드.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재료들이 버터 1파운드에 설탕 1파운드에 계란 1파운드에 진짜요? 밀가루 1파운드를 넣어가지고 만들었대. 그래서 파운드 케이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몇 그램이겠어요? 1파운드야? 이게 1파운드예요. 왜냐면 이거 계산하기 편하게. 네, 이게 1파운드예요. 453g인가? 453g이야, 맞아요. 근데 여기 1파운드라고 써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버터 정확한 제가 생각해요. 제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죠. 이제 요거는 스틱처럼 스틱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뭐 잘라서 먹어도 되고. 아니, 좀 이거 파운드 케이크 할 때는 이렇게 손으로 쑥쑥 들어갈 정도로 그 상온에 놔뒀다가 해야 그게 잘 된다. 온도 맞추는 게 제일 좀 어렵죠. 자연적인 질감 그 버터의 그 버터의 물성을 바꿔주는 건데 너무 액체화되어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고체 상태에서 부드러움이 그대로 살아 있어야 다른 재료하고 좀 잘 어울리고. 그러나 맛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 실제로 이제 그 인터넷에서 나오는 레시피 가지고 하는 건 이렇게 스탠다드고 빵집에서는 그렇게 안 만든다는 거야. 이렇게 만들면 빵집 망한대. 예. 그러니까 스콘도 이제 무슨 방식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크림법 있고 또 뭐가 있는데 그 빵집에서 알바했던 친구들이 또 이거 유튜브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걔네들 얘기 들어보면 빵집에서 그렇게 안 한대. 예. 그냥 녹여서 한대. 파운드 케이크는 그 물성을 잘 만드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버터 녹이고 설탕 넣은 다음에 계란을 넣는데 계란은 이제 액체잖아. 그러니까 액체가 그 저기 버터의 상태를 바꾸면 안 돼. 이게 크림으로 돼야지 저기 액체 이게 저도 하다 보면 크림하고 액체가 따로 노는 경우가 있어 반죽 사이에서. 그러면은 조금 실패했다. 근데 맛은 비슷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커트를 해놓고 보면 그게 나온대요. 이게 어떤 상태에서 만들어졌는지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옆모습을 보면 가지런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믹싱이 잘 됐다는 뜻이야. 대박. 믹싱이 잘 됐다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 조금 구멍이 큰 데가 있고 뭐 이런데. 그리고 저 얼마 전부터 이 요거 피칸. 피칸을 지금. 이 유지라 그러나 이것도 써야 되겠네. 예, 호일, 종이 호일. 아, 종이 호일. 예, 종이 호일. 그냥 그거만 돼. 종이를 쓰잖아 집에서. 그것은 그냥 뭐. 그냥 그게. 종이 호일. 아이고. 그냥 뭐 샌드위치 쌀 때도 그냥 저거 싸면 나쁘지 않죠. 집사님도 베이킹 좋아하세요? 아? 저요? 저는 먹는 거 있어요. 저 무슨 버터 뭐 샀다까지 다 알아 나는. 집사님 뭐 커피 드릴까요? 이게 홍일빵이랑 통밀빵이랑 레시피 같은가요? 오, 같아요. 그러니까 밀가루 대신에 이제 통밀을 넣어서 그건 이제 그 독일 빵고모에는 안 나오는 건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해봤죠. 밀가루 대신에 강력분 대신에 통밀을 쓰는 거예요.
호밀가루는 그러면은 호밀가루는 계속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기본 반죽에 기본, 들어가니까. 이번 그 파운드케이크 레시피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그 버터를 코스트코 걸 그냥 썼어요. 아~ 그 다음에 설탕을 설탕을 한 40%를 그 진짜 흰설탕 쓰고 나머지 60% 정도를 60% 정도를 저기로 썼어요. 그 설탕 대용품 있잖아요. 뭐 2분의 1, 3분의 1만 넣어도 된다 그러는데 한 2분의 1 조금 못 되게 달아야 달더라고요 이거. 스테비아. 그리고 속에는 이제 뭐 크랜베리 좀 넣고 위에다가 이제 저기 그거 피칸 좀 박아놓고. 그러니까 그 중력분이 일반용이라고 그래요. 일반용에서 뭐 두루두루 뭐 면을 만들 때 그 다음에 뭐 부침개를 할 때 두루두루 쓰는 것이 그 중력분. 식빵 만들 때 쓰는 것이 강력분. 케이크나 쿠키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박력분. 박, 중, 강. 그런데 강이 스트롱이라고 그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스트롱.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좀 그래요. 반죽은 뭐 성질이 더, 더. 좀 다르죠. 예. 박력이 그러니까, 좀 부드럽고 그런 건가요? 강력이 좀 더 세고? 끈기가 있죠. 끈기가. 끈기가. 강력분은 그 자체로 끈기가 됩니다. 아까 이제 그거, 저기, 글루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박력분에는 글루텐 같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중력분 가지고도 그래서 식빵 만들 수도 있고, 중력분 가지고 쿠키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그, 문제가 됐던 것이 스콘을 만드는 스콘 레시피가 아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거는 박력분으로 만드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강력분으로 만드는 게 있고 중력분 만드는 거 있고 다 달라요. 뭐 잉글리시 저기 스콘은 어떻다 어디 뭐 어떻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식감이 달라 먹어보면. 식감이 네. 그러니까 좀 쫀득쫀득한 맛은 강력분에 있고 바슬바슬하고 그런 건 좀 박력분에 있고. 그 스콘만 전문으로 하는 빵집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어디 지방에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지방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좀 유명하더라고. 그래서 종류를 다 올리는데 여러 가지로 만드는데 대파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맛있겠다. 맛있다고? 냄새나지. 대파를 넣어가지고 만든 네. 대파 스콘. 빵도 거기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보면 대파 스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대파 스콘. 그 이 이제 파운드 케이크 처음에 그 버터를 그렇게 녹이는데 그 물성을 바꿔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 섞을 때 이제 물성이 안 바뀌게 하고 하는 거 그다음에 온도 맞춰주는 게 어려우니까 조금 간단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생크림을 쓰는 거예요. 생크림 파운드 케이크도 레시피들이 나와요. 그 생크림 그냥 부어서 하면 돼요. 계란도 안 넣고 그냥 그것만. 생크림도 한번 얼마 전에 처음 한번 해봤어요. 저도 저 롯데마트에서 좀 사다가 쓰고 코스트코에 없나 그랬더니 코스트코에 그 프레지던트 그 저 상표로 이렇게 큰 거 두 개 한 묶음을 팔더라고. 네. 생크림 해봤어. 생크림이 뭐 여러 군데 제빵 제거할 때 여러 군데 들어가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 그런 게 다 거의 다 응용을 자꾸 해봐야 돼. 응용을. 네. 이렇게 응용해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면서 이렇게 버터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생크림 만든 거, 그 다음에 버터와 생크림 양은 똑같이 해놓으면서 밀가루의 양을 한 서너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기본은 이제 원 파운드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저기 버터를 상대적으로 줄이는 거죠. 밀가루를 많이 넣으면 일단 밀가루를 좀 적게 넣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그 네 가지를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더라. 밀가루가 있어야 이게 빵이 성형이 돼. 그 밀가루가 좀 적으면 이렇게 주저앉아 버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제일 좋다 그렇게 한 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1파운드 아니 그렇게 안 했어요. 아 이 설탕 많이 줄였어요. 아, 설탕 많이 줄이고 그것만 네. 줄이고 나머지 버터도 좀 줄이고 아. 네. 그리고 계란 좀 많이 넣으면 확실히 부드러워.
저도 설탕이 많이 단맛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향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대개 모든 빵들이 그냥 바로 만들었을 때보다는 이 냉장고에서 하루쯤 숙성시킨 다음에 먹어야 맛있다고 그러는데 이 파운드 케이크도 특별히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저렇게 발효시키는 경우에는 그 발효된 어떤 잔재가 다 날아간 다음에 하루쯤 지나서 먹는 게 좋다. 상온이 아니고 냉장고요? 아니, 그 상온에. 상온이죠? 네. 이거 만드신 거예요? 네. 아, 예. 에? 우와. 이제 요게 이제 통밀빵. 완전 제대로인데요, 완전. 네, 통밀빵이에요, 이건. 네, 통밀빵인데 그 손으로만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좀 부서지더라고. 이게 네, 반죽이 조금 약해. 반죽이 좀 약해져서 이 완전 주식 반죽이 주식이잖아요. 주식 아니에요? 네, 제 주식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늘 만들고 있는 레시피하고 같은 통밀빵. 아, 저 호밀빵. 자, 한번 만져보십시오. 호밀빵. 이게 좀 더 부풀었죠? 네. 요거보다 좀 더 부풀어요. 훨씬 더 조밀도가 일정하네. 네. 호밀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저거 하셔서 기계로 해서요? 기계로. 기계 아니 기계 아니야. 이것도 손으로 했어요. 어, 그래요? 네, 이것도 손으로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조금 더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잘라가지고 냉동실. 네. 근데 이제 그 이 먹을 식 그 제일 맛있는 거는 해가지고 저기다 구워. 토스트기로. 그 바삭바삭하고 참 맛있어요. 유럽에 그 슈퍼에 가보면 막 이런 빵 덩어리들이. 저거 맨날 며칠 놔뒀는 것 같아요. 바깥에 이게 하얗게 이게 이게 뭐예요? 밀가루예요? 바깥에 하얀 거는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그냥 밀가루예요. 네, 밀가루가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뭐 이게 요 맛 보실래요? 네. 이게 이 통밀빵보다는 호밀빵이 호밀 맛이 나. 그래가지고 구수해요. 맛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저거 발사믹 식초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기도 되고 아니면 그 랩핑 치즈 그거 랩핑 카우 그거 이렇게 발로 먹든지 쌤 발로 먹든지 이제 그런 빵이 또 먹고 싶은 데가 있죠. 아, 부들부들한 거 그것도 만들어 먹으면 되죠. 예, 만들 수 있겠죠. 예. 그 지난번에 그냥 피카는 산 거는 피카 파이를 이제 파이를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 피카는 샀었어요. 그리고 이제 레시피를 한번 봤어. 아, 그랬더니 설탕 덩어리더라. 아, 이거 설탕 많이 들었는데? 아니, 그. 파이가 원래 고기. 파이 가운데 고기. 고기 그. 있잖아. 그 크러스트. 크러스트. 거기에 완전히 그런 흑설탕을 막 녹여서 넣어야 돼. 아, 그 필링이. 필링이 설탕 덩어리. 크러스트는 아니고. 크러스트는 이제 박력분으로 만들더라고요. 저는 사과 파이를 해봤었거든요. 예, 예. 프랑스식. 근데 저는 그 파이 도우를. 처음엔 오히려 했어요. 점점 갈수록 못하겠어요. 다 갈라지고 막 그래서 그게 어려워. 그게 어려워. 그리고 이제 이 파이 저기가 있어야잖아요. 네, 틀.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파이 틀이 아니고 그냥 머핀 틀 가지고 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요? 네, 응용들 잘해.